몬스테라를 키우다 보면 찐잎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찐잎, 그것이 알고 싶다. 찐잎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아기 때 작은 사이즈에서 제가 사서 이렇게 계속 기르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잎을 보다 보면 이렇게 마른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무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계속 마른 부분이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찢어지지 않는 잎에서 마른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관찰을 해봤습니다. 여기도 보이시죠? 요런 현상. 여기도. 요렇게 새순을 올린 잎이 찢어진 아이한테는 요런 마른 현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잎이 안 찢어진 요 아이들은 요렇게 마른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분무를 해줬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게 마른 게 아니라 제가 가만히 관찰을 한 결과 잎을 찢고 있는 과정이더라고요. 신기하죠?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꼭 이렇게 찐잎이 없는 아이들한테서만 이런 마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뿌리 한번 보실까요? 아직 공중뿌리가 조그맣게 자랐네요. 이 아이도 이제 곧 이어서 구멍이 날 거예요. 여기도 보이시죠? 마른 현상. 조금 지나면 이 마른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구멍이 날 거예요. 이 아이는 제가 한 달 전에 물꽂이에 해놓은 아이인데요. 이 아이 잎 찢어진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요거 작은 위에 사진처럼 마른 현상이 나더니 그게 사라지더니 이렇게 잎이 찢어졌어요. 요 부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 몸을 찢는 이유 다들 알고 계시나요? 이 아이가 커지면 잎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잎들이 햇빛을 못 본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위에 있는 아이가 그 밑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어서 햇빛을 전달해 준대요. 우와, 너무 으리으리 있지 않아요? 으리파예요. 너무 똑똑하고 사람보다 낫다니까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곳에서 이 아이가 자라는데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 이 잎사귀가 막 찢어진대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잎을, 찐잎을 만든다고 하네요.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그리고 요 부분, 요 줄기는 제가 아까 보여줬던 물꽂이 했던 그 아이 잘랐던 부분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줄기가 올라왔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요. 그리고 아직 요 아이가 아기래서 공중뿌리가 크게 자라지가 않았어요. 제가 공중뿌리가 빨리빨리 커지면 제가 또 그 공중뿌리와 함께 물꽂이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요 아이도 제가 물꽂이 하려고 줄기에서 그냥 뿌리 없는 부분에서 잘라서 물꽂이를 해두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직 줄기가 안 올라왔네요. 그리고 제가 줄기 잘라서 물꽂이 해둔 아이가 한 달이 넘었어요. 근데 뿌리가 안 나와요. 아무래도 그 공중뿌리가 달린 그 아이들이 뿌리를 잘 내리는 것 같아요. 공중뿌리 잘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정성을 다해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몬스테라 찐잎에 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찐잎의 과정 어떠셨나요? 저는 이 몬스테라 키우면서 자연에서 주는 신비로움을 엄청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가 그 자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존의 법칙, 정말 위대롭습니다. 아, 오늘따라 몬스테라 더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네요. 여러분들도 많이 키우시고 있는 반려식물 있으시죠? 요즘에는 애완식물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